안녕하세요. 오늘 배워볼 게임은 라마랜드입니다. 라마랜드는 땅 타일을 알맞게 배치하며 다양한 높이의 계단식 문을 만들고 작물을 모아 귀여운 라마를 데려오고 배치하는 2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타일 배치 게임입니다. 게임 종료 후 가장 높은 승점을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게임 준비. 모든 땅 타일을 잘 섞어 모양별로 구분해 5개의 더미로 만듭니다. 모든 작물 토큰, 동전, 라마 게임마를 종류별로 나누어 땅 타일 근처에 모아둡니다. 이곳을 공급처라고 합니다. 라마 카드 카드 앞면에 그려진 작물의 종류별로 구분하고 게임 인원수에 따라 이번 게임에 사용할 카드를 뽑습니다. 남은 카드는 이번 게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뽑은 라마 카드를 내린 차순으로 카드 왼쪽 아래에 숫자가 보이도록 살짝 겹쳐놓습니다. 모든 캐릭터 카드를 잘 섞어 뒷면이 보이도록 더미를 만들어 라마 카드 옆에 두고 더미 맨이 5장을 뽑아 더미 옆에 앞면이 보이도록 한 줄로 펼쳐줍니다. 무작위로 보라색 목표 카드 3장, 파란색 목표 카드 4장을 뽑아 캐릭터 카드 근처에 펼쳐줍니다. 금색 목표 카드는 상급자 변형 규칙에서만 사용합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시작 개인판을 가져와 원하는 면을 골라 자기 앞에 두고 색깔을 하나 골라 그 색깔 마커 4개와 토대 타일 3개를 가져와 개인판 옆에 둡니다. 시작 플레이어를 결정하고 시작 플레이어는 양치기 지팡이를 가져옵니다. 시계 방향 순서대로 두 번째 플레이어는 동전 1개, 세 번째 플레이어는 동전 2개, 네 번째 플레이어는 동전 3개를 공급처에서 가져옵니다. 게임 시작 시 작물은 받지 않으며 양치기 지팡이의 위치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게임 진행.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 순서대로 차례를 진행하며 게임 종료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이를 반복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게임 중 땅 타일을 자신의 개인판 옆에 배치하게 되는데 이는 각 플레이어의 사유지가 됩니다. 또한 작물 토큰, 동전, 카드 같은 자원을 얻게 되며 모든 자원은 자신의 사유지 옆에 두고 다른 플레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자원을 얻어야 하는데 공급처에 해당 자원이 다 떨어졌다면 그 자원은 얻지 못합니다. 자신의 차례에는 반드시 땅 타일을 한 개 놓아야 하며 그런 다음 라마 한 마리에게 먹이를 줄 수 있습니다. 땅 타일 놓기. 다섯 종류의 땅 타일 더미 중 하나를 골라 그 더미 메뉴에 놓인 땅 타일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타일은 자신의 사유지를 확장하거나 건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 가져온 땅 타일을 규칙에 따라 자신의 개인판 옆 또는 이전에 놓은 다른 땅 타일 옆에 놓아 사유지를 확장합니다. 땅 타일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앞뒤를 뒤집어서 놓아도 됩니다. 적어도 자신의 사유지와 한 칸 이상의 면이 맞닿도록 놓아야 합니다. 마커 놓기. 사유지를 확장한 뒤 원한다면 가지고 있는 마커 한 개를 목표 카드의 빈칸 중 한 곳에 놓을 수 있으며 이전에 놓은 자신의 마커를 같은 카드의 다른 빈칸이나 다른 카드의 빈칸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에 나타난 조건을 달성하지 않은 상태여도 되며 이 조건은 게임이 끝나고 점수를 계산할 때 달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각 목표 카드에는 자신의 마커를 한 개씩만 놓을 수 있으며 자신의 마커를 먼저 놓을수록 그 카드의 조건을 달성했을 때 더 높은 승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설. 가져온 땅 타일을 규칙에 따라 자신의 개인판 또는 이전에 놓은 다른 땅 타일 위에 겹쳐놓습니다. 땅 타일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앞뒤를 뒤집어서 놓아도 되지만 밑에 놓인 타일과 칸이 맞도록 놓아야 합니다. 바로 밑에 타일이 놓이지 않은 칸이나 라마가 놓인 칸 위에는 놓을 수 없으며 같은 모양의 타일 위에도 겹쳐놓을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있는 타일의 층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원 보상. 건설 행동을 한 뒤 이번 차례에 놓은 타일이 덮은 기호 하나당 해당 자원 하나를 공급처에서 원하는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타일 사용. 건설 행동을 하기 전 원한다면 가져온 타일을 쉽게 놓을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토대 타일을 원하는 만큼 사유지에 놓을 수 있습니다. 토대 타일은 위치 또는 높이와 관계없이 놓을 수 있지만 이번 차례에 놓는 땅 타일로 이번에 놓은 토대 타일을 모두 덮어야 하고 토대 타일로 덮은 기호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마 먹이 주기. 확장 또는 건설 행동을 한 뒤 원한다면 라마 한 마리에게 먹이를 주고 사유지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라마 먹이 주기는 차례당 한 번씩만 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 카카오, 감자 중 한 종류를 골라 공급처에 해당 작물을 내게 된 뒤 그 작물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숫자의 라마 카드를 가져와 앞면으로 둡니다. 동전 두 개로 작물 한 개를 대체할 수 있으며 행동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작물 토큰이 10개 이상이라면 반드시 라마 먹이 주기 행동을 해야 합니다. 먹이를 준 뒤 공급처에서 라마 말을 가져와 자신의 사유지 빈칸 중 한 곳에 놓아야 하며 어느 층에든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라마 변형 규칙으로 진행한다면 반드시 이번에 놓은 타일 위에 라마 말을 놓아야 합니다. 캐릭터 카드 사용. 자신의 차례 중 언제든 추가 행동으로 가지고 있는 캐릭터 카드를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캐릭터 카드의 효과는 차례당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한 카드는 가로로 90도 꺾어 놓습니다. 같은 캐릭터 카드가 여러 장이라면 카드 장수만큼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 종료 및 점수 계산. 한 종류의 라마 카드만 남아있거나 남은 땅 타일이 4개라면 게임 종료 조건이 충족되며 시작 플레이어의 오른쪽 사람까지 모두가 공평하게 차례를 가진 후 게임을 즉시 종료합니다. 게임이 끝나면 승점을 계산합니다.
가지고 있는 라마카드에 적힌 숫자만큼 승점을 얻습니다. 남아있는 작물 토큰 1개당 1점, 남아있는 동전 2개당 1점을 얻고 목표 카드마다 마커를 놓은 플레이어가 해당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목표를 달성했다면 마커가 놓여있는 칸에 해당하는 승점을 얻습니다. 이번 게임에서 얻은 승점을 모두 더해 승점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동점이라면 라마카드로 더 많은 승점을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이상 타일을 요리조리 돌리고 뒤집으며 배치해 가장 성공한 농부가 되는 드라마틱한 퍼즐 타일 놓기 게임 라마랜드였습니다. 다양한 변형 규칙과 자세한 상세 내용은 룰북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